여자들은 연상이 좀 연하가 좋은 편인데, 아 웬만해서 여자들은 연상이 좋지 않을까요?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나보다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죠. 세상에 대한 이해도, 뭐 사회생활도 그냥 내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은 그냥 내 생각이지. 연하 싫다고? 연하가 싫다고? 혜린아, 너는 연하를 좋아할 수가 없잖아. 아이가 아이인데 어떻게 좋아하는데? 혜린이가 말하는 연하는 진짜 아이. 20대 초반, 20대 막 20살, 21살 이러면은 진짜 아이예요. 사람이 약간 나이가 든 걸, BJ로 치면은 약간, 남순이는 뭔가 약간 어느 정도 살짝은 철이 든 느낌이고, K는 아, 얼라 같은 느낌이야. 애 같은 느낌. 아, 빨리 먹어. 시야. 약간 세아도 좀. 딸딸 나 같고. 아, 뭐다 애야? 다 애네. 아, 철구 오빠는 애 같은 느낌 안 들어. 솔직히. 이게. 안 줘. 이거 맛있는 초코가 들어있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거든요. 근데 우리 연지한테는 안줄 거예요. 왜냐? 아빠가 삐졌으니까요. 예? 외관 외형적으로 말고 그냥 보겸이 오빠 애 느낌 안 나. 맞죠? 보겸이 오빠 애 느낌 안 나. 여러분들 모두 보이르 지코는 애 같나요? 아, 지코 오빠 예 솔직히 예 지코 오빠가 그냥 킹이야. 그냥 왕이야. 지코 오빠는 모든 게 오빠가 왕이어야 해. 이런 게 있는 것 같아. 더 이상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. 내가 그냥 내가 뭐 누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? 제가 무슨 제가 뭐라고? 저도 앤데.